여러분, 오늘 저는 진보처에 왔습니다. 진보처가 진짜 매력이 넘치는 개성 만점인 곳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동네니까요. 오늘은 예쁘게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고고! 진보처를 설명하자면 키워드가 3개 정도 있어요. 혼책방, 카레, 다방 이 세 가지가 키워드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해외분들은 일본어를 못 읽으시니까 좀 책은 조금 관심이 있어도 못 읽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가 개성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향이 관련된 헌책, 뭐 패션 관련된 헌책 그런 걸 주로 파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분들은 그런 걸 보시면서 즐기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영화 켄주 쇼린이라고 여기도 영화 관련된 것들 파는 것 같고요. 젊은 분들이 많아서 저도 관심이 끌리네요. 와, 이게 제가 오드리 헵번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약간 오드리 시대 약간 영화 책 같은 것도 있으니 뭔가 이런 건 진짜 방에서 이런 거 벽에 걸치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옛날 것도 있으면서 또 요즘 것도 있어서 와, 뭔가 찾는 거 있으면 진짜 여기 오면 뭔가 나오겠다. 와, 여기다 내가 오고 싶었던 약간 좀 패션 관련된 걸 파는 서점이 여기 젊은 사람한테도 유명한 마그니프라는 가게거든요. 좀 있어 보이죠? 이런 건 해외분들도 재밌지 않을까요? 머그 같은 것도 옛날 것들도 있으니까. 이야. 와, 이게 패션이라는 것도 이게 덜고 덜잖아요. 옛날 패션이 또 유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옛날 잡지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긴가 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이 관련된 책을 파는데 냥코도라는 애칭이 있는데 역에서 가까웠네요. 고양이 관련된 책 400 종류 2,000권 이상. 이게 저 원래부터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의 인스타그램이나 에세이 같은 거나 그런 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저한테는 완전 천국이에요. 아, 전 물에 여고산 좋아하는데 아 이거 우리 집에 있어요. 이거 사진집 같은 것도 있고 굿즈도 많으니까 해외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 너무 예쁘다. 그래도 이거랑 이거 사야겠다. 여러분, 저는 양코도 북극커버가 붙어있는 모레요코상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고양이 키우시는 에세이 책이랑 아까 북그마크를 샀어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진짜 진보초에 대해서 많이 많이 검색도 하고 공부도 해왔는데 하나 재밌었던 건 여기 진보초의 헌책방들은 책에다가 그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끔 북쪽 방향 가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되게 책에 대한 약간 배려라고 할까? 보통은 남쪽 방향을 보고 있는 가게들이 그래도 따뜻하고 좋잖아요. 근데 여기 덧내에서는 북쪽이 더 뭔가 좋은 방향이다. 그게 되게 개선적이고 재밌더라고요. 아, 그리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맛있는 카레 냄새만 맡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여기 덧내가 진짜 그런 매력? 마력 있네요.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데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좀 줄을 오래 서야 될 수도 있겠는데 좀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 번 갔는데 진짜 잊을 수가 없는 카레 맛집이거든요. 몬디라는 가게인데 정말 일본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가게니까 한번 가볼게요. 역시나 몬디가 줄이 많군요. 줄 서면서 메뉴를 받았습니다. 나갔어요. 너무 맛있어서. 근데 또 여기 다방 덧내니까 멋있는 다방 가고 싶은데 여기 맞겠지? 라도리오 맞다. 오늘도 하고 있겠지? 나 글씨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 약간 옛날 글씨예요. 이게 모양이. 여기는 줄 안 쓰고 있어.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 너무 귀여워. 열심히 책 보고 있어. La mente torna indietro al nostro primo incontro. Storia, letto fine come in un racconto. Ti dico che sei bella e tu scherzi, ma quando mai? Dove siamo adesso? Un nuoto nei tuoi occhi, la parte migliore di me. E un volo sul mondo. 오늘은 벚꽃이 아직까지 예쁜 진보초를 구경해봤는데 어땠어요? 저는 오랜만에 왔는데 몬디 그리고 라도리우 그리고 냥코도 가고 싶었던 세 군데 다 갈 수 있어서 너무 완벽한 코스였던 것 같아요. 해외분들은 좀 일본어 책 읽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카레 맛집 그리고 분위기 있는 다방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한번 구경하러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bacio che non puoi scordare. E quando tra di noi la tensione sale, mi basta il tuo sorriso per dimenticare. Non servono parole quando siamo io e te.